아니 샛별이가 요새 핫한 유튜버들은 다 먹고 있다는 거 그 마라탕을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공수를 해왔습니다. 정말 이런 깡시골에서 공수하기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바로 공수해야 하는데 한번 바로 직접 보겠습니다. 요새 근데 왜 핫해지게 됐어? 뭐 누가 먹었어? 유명한 연예인이? 그건 나도 그래서 일단은 재료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선택해서 넣었거든요. 당면이나 소고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일단 여기 또 천엽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들어간 요소들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천엽. 근데 천엽은 원래 생으로 먹어야 꿀맛인데. 아! 고문질 씹는 것 같은데 천엽?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얼마였지? 한 3만 원 됐나? 웬 돌문어가 있냐고요? 돌문어 안 넣었는데? 와! 중절 편치! 이건 자기야 딱 국밥인데? 엄마 아니야. 자기 미각을 잃었어? 아니 이거는 밥 말아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 저는 이렇게 떠서 먹으면 좀 불편해요. 좀 무조건 말아먹는 스타일이라서. 아 불편한데 이거? 말아먹으면 안 되나? 아 근데 또 같이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말아먹으면 또 무리하기 때문에 먹어보겠습니다. 물도 보면은 말아먹고 싶은 생각이 드냐고요? 아 그 정도,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였으면 뭐 사업도 말아먹고 방송도 말아먹었어야죠 그 정도면. 아, 아. 어때 마라탕 먹어본 소감이? 아우 얼큰한데 괜찮은데? 근데 소고기를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 살짝 느끼한데 이제 장점이 뭐냐? 몸이 건강해지는 맛이야. 몸이 건강해지는. 어, 아 왜냐하면 봐봐 고기도 들어갔지 그 다음 또 시금치도 들어갔지 새우도 들어갔지 천엽도 들어갔지 들어갈 거랑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갔잖아. 내가 진짜 엄청 많이 골랐거든요. 버섯도 그렇고. 그러면 마라탕 이거를 한 종류만 넣어도 돼? 응. 자기 마음에 들어. 그냥 육수에다가 넣고 끓이는 거지? 그냥 이거 다 넣고? 응. 괜찮다. 숙주랑 콩나물도 제가 좀 많이 첨가를 했거든요. 아 근데 당면 더 넣을 걸 그랬나 보다. 당면 맛있네. 맛있다. 그러면 당면만 넣으면 마라 국수가 되는 거네? 응.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먹어봐. 이거 무슨 맛이야? 천엽. 무슨 맛이야? 고무줄 맛. 아니 근데 매운 걸 원래 먹으려고 그랬는데 매우면 제가 못 먹어가지고 엄청 매운맛은 안 했어요. 원래 매운맛 좋아하나 사람들이? 응. 나는 다음에 3단계 먹어볼 거야. 나 3단계 먹는 거 방송할까? 왜 아무도 못 먹어? 잘 안 먹지 않아? 브이로그 찍어야겠다 나 혼자. 한번 찍어봐. 왜? 아 근데 나 매운데 이것도? 저 1단계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맵다고? 어 매콤한.. 매콤한데? 하나도 안 매운데? 여기 고수 같은 건 안 들어간 것 같아. 저도 세면은 못 먹는데 안 세요. 고수가 뭐야? 향신료. 그런 거 들어가면 못 먹겠더라.
근데 진짜 이렇게 먹방 진짜 오랜만에 찍어보는 것 같은데? 응. 나랑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잖아. 자기 물 마셔. 어? 아니 나 좀 매운데? 벌써 땀나. 일단 매운맛, 일단인데도 이거 매운맛 없애는 건 못해? 자기야 이 정도 못 먹으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매운데? 일단 매운데? 라임이를 갖기 위해서는 단백질 보충도 빠지지 않아야 돼. 그럼 내 몸보신은 왜 안 시켜줘? 어? 내 몸이 제일 중요한데. 맨날 시켜주잖아. 뭐 어떻게 시켜주는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마라탕 이거 괜찮거든 되게. 근데 여기다 밥 말아 먹으면 더 꿀맛일 것 같아. 이렇게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국자 퍼서 말아 먹어라. 국자를 퍼서 이렇게 말아 먹으면 안 돼. 차라리 밥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모르고. 싫어. 나는 그런 스타일 싫어해. 그거는 국을 밥에 덜어 먹는 거잖아. 뭔 논리야? 탕수육 찍어 먹는 거랑 똑같다고. 부어 먹 소스를 봐봐. 자기 탕수육 소스를 탕 그릇에다 놓고 탕수육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서 그렇게 먹어? 난 그렇게 먹어도 돼. 그리고 국밥은 뚝배기에 먹어야 국밥이야, 그게. 그러니까 제가 넣고 싶어 이렇게 넣어서 먹겠다는 게 아니고 국을 여기다 말아 먹으라 그래서 그게 싫다는 거라고요. 제가 어떻게 무개념으로 여기다 쏙 넣어버리겠습니까? 그쵸? 내가 알았다 그러면 넣을 거잖아. 어? 안 넣어. 그래도 안 넣어. 나는 그런 지조는 있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국밥인데 욕 먹게 하기 싫으면 진짜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진짜 양이 많다. 자기가 엄청 많이 담았잖아. 저기 나 새우 까주면 안 돼? 응? 새우 까주면 안 돼? 새우 안 까서 먹는 게 좋아. 뭐. 어? 새우 까줘. 아니 난 새우 까본 적이 없는데. 아니 미안한데 새우 까본 적이 없어 진짜. 연애할 때 까줬잖아. 응? 거짓말 치지마. 다른 남자겠지. 누구야? 그러면 하이미는 왜 까줘? 나 안 까줬는데? 까줬는데? 저게 자기가 하고 기억을 못해? 누구야? 너야. 누구냐고. 누구야? 누가 까줬어? 나 딱 말해. 나 진짜 나 새우 안 까서 먹거든. 누구야? 까줬다고 사교촌에서. 시킨 다음에 까줘도 돼. 뜨거워. 아. 먹어. 아, 뜨거. 맛있어? 응, 맛있어. 남편이 까준 건 확실히 다르지. 응. 마라탕 맛을 설명을 안 했다. 응. 마라탕 맛은 되게 오묘해요. 약간 해물탕에 좀 연한 느낌?
해물탕에 뭔가 좀 잡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느낌? 국밥에 고기를 안 넣고 약간 좀 다른 걸 넣은 그 해물 같은 거나 이런 그냥 이런 부재료들을 넣은 그런 맛이에요. 국밥에 뭐 예를 들면 순대국밥에 아니 수육국밥에 수육을 빼고 약간 소고기 넣고 차돌박이 같은 거 약간 차돌박이 국밥 맛이에요. 차돌박이 국밥. 어 맞다, 차돌박이 국밥 맛인데 이거. 아 이거 마라 향이 있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 아 그냥 차돌박이 국밥 맛이었다. 아니야 달라. 이 특유의 그 마라 향이 있다니까. 저기야 안 느껴져? 마라가 근데 뭔데? 마라가 뭔데? 향신료 아니야? 어쨌든 맛있다는 거지. 자기는 의식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식. 맞아, 식이야. 우리가 요새 사치를 좀 많이 했었잖아. 응? 뭐? 내가 막 몇 개월 전에 보테가 베네타 가방 200만 원짜리 사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국밥으로 환산해봐. 그만해. 응. 미안. 국밥은 먹으면 사라진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국밥은? 응. 가방은 남지만 국밥은 사라진대. 봐봐, 그러면 봐봐. 국밥 봐봐. 그럼 진짜 논리적으로 설명해줄게. 자, 국밥 한 그릇에 7,000원이야? 두 그릇에 14,000원? 스무 그릇에 14만원? 200그릇에 140만원? 그럼 거의 한 300그릇 된단 말이야, 거의. 가방 하나에 국밥 300그릇? 300그릇이면 사라지지만 1년을 Αν μου ρωβασόι, βολμουνό δέγαρι σε κοιλιά, αγάρι ζίζω βορυγή ζώνε σάμουρο ή σύβολιονά. Α! Πάτσα. Κρόμενε, σίγουρο θα μάντε θα μένε, κουπάμι με οκκρουσιά. Του όνεν ζε λέα πανσόγαγω ισένικα. Κόλο κουπά σαν όγω σε δέντε, κα άκαπκε σε μακέ, άσυπτα. Α, κρίγο, ουζεμ, γερόβεντρι, σε μομμουγέρο, όμψον κοκτζονιζίσινον μπουδρι, μάνον κολλά, εγώ ισμίδα. 지금 몸무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일 1국밥 7천으로 인해서 체중이 불지가 않아요. 정말 딱 1일 권장량을 알맞게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몸이 불지가 않아가지고 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스타 실력 다시 조금만 되찾고 나서 바로 시작할 거거든요, 운동도.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저기부터. 저는 일단은 이거를 솔직히 뭐 한 번쯤은 먹어도 좋지만 저랑은 일단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국밥을 또 먹고 궁금하면 먹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사연 깊게 설명하자면 일단 뭐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아요. 국밥보다 당연히 조금 나쁘겠지만 그 엄청 나쁘진 않습니다. 엄청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먹어보셔도 굉장히 또 유익한 맛, 또 색다른 맛을 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 먹게 된다면 약간 좀 향 같은, 향 냄새 같은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기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냥